이번 시간엔 IBK 연금보험 박종현 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경기 침체를 얘기하면서 삼고오시다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그래서 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이게 뭐 서로 다 떨어져 있을 것 같진 않고 뭔가 네. 연결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좀 그렇죠.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그냥 한마디로 얘기를 해보면, 이 모든 게다 미국 때문이다. 미국 때문이다. 예, 그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전 세계 경제가 약간 좀 분절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네. 미국은 나 홀로 아주 호황을 누리고 맞아요. 있고, 다른 나라들은 미국이 호황을 누리니까 그거에 따른 혜택을 보기는 보지만 옛날만큼은 보지 않는, 그래서 약간 조금 분절된 느낌이고, 미국 경제가 계속 호황을 누리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긴 하지만, 네. 트럼프 시대부터 이어졌던 이른바 미국 우선주의, 그러면서 대표적인 정책이 리쇼어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니네가 장사를 하려면 미국에 와서 공장을 짓고 미국 사람을 뽑아서 여기서 생산한 거를 팔아라. 이게 이제 그렇구나. 결국은 이 미국 우선주의 핵심이다 보니까, 옛날에는 글로벌리 봤었을 때 미국은 소비자 역할을 하고 미국 이외의 국가가 생산 역할을 했는데, 그러네요. 지금은 이제 뭐 유튜브니까 좀말 세게 되죠. 네. 지금들끼리. 지구들끼리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뭐 하고 있으니까 이제 미국 경제만 이제 좋은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경제의 여건을 보면은 경기가 좋고, 또 코로나 연간 이후에 돈이 많이 풀려서 인플레이션이 높고 이러니까 당연히 미국의 통화 정책은 긴축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지금 현재 5.5, 거의 사상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거고, 미국이 높은 금리를 유지하다 보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그 달러의 패권 국가가 고금리다.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그렇죠. 그보다 더 낮은 금리를 가져가서는 이 상당히 불안한 상황이 불안하니까, 되겠죠. 왜냐하면 달러인데 달러화의 그 보유하는 대가로서 높은 금리를 주면 다른 나라 국가들은 웬만큼 금리를 같이 올려주지 않고서는 자금에 이탈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미국만큼은 그러네요. 경제가 좋지 않아도 미국 때문에 높은 금리를 저마다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절대 우리 경제만 생각하면 지금의 높은 금리를 가져갈 이유가 없어요. 근데 미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높은 금리를 이제 유지시키는 거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미국보다 금리를 완전히 높게 가져가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미국만큼 경기가 좋지는 못하니까. 그래서 미국은 현재 기준금리가 5.5인데 우리나라는 겨우 3.5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미국의 금리가 높다 보니 외환 시장이 불안하죠. 그래서 지금 원달러 환율도 보게 되면 뭐 한때 1,400원을 막 넘보고 이런 상황이고, 그쵸. 그래서 원화의 약세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원화의 약세가 결국 이제 수입 물가의 상승을 야기하니까 이게 또 이제 물가의 상승과 연결되고, 그리고 더해서 플러스 중동이 최근 몇년 동안 시끌시끌하다 보니까, 또 특히나 뭐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간에 또 전쟁이 있고 하니까 유가가 또 쓸데없이 또 불안하고, 그래서 사실은 한국 경제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좀 좋지 않은 그런 악재가 중첩되어 있다라고 볼수 있겠고,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미국이다. 미국이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금리와 미국 간의 금리 격차가 조금 있는 상황인데 네. 이게 지금 격차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좀 봐야 될까요? 절대적인 수치만 보면 미국이 5.5 상단 기준으로, 우리는 3.5면 딱 200bp 차이거든요. 역대 가장 금리 차가 많이 벌어져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결국은 금리라는 거는 그 나라의 경제 여건을 반영을 하는데, 미국은 그러니까 선진국이고 우리는 아직은 더 성장을 할수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미국보다 우리가 성장률도 높고 그래서 금리 수준도 좀 높았던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지금은 미국 성장률이 상당히 높고 뭐 우리는 겨우 뭐 미국하고 비슷한 정도 수준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 역전이 지금 벌어져 있는데, 레벨만 보게 되면은 역대 가장 많이 많이 역전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수 있어요. 또 그런 상황들은 우리나라 경제를 불안 요소일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통화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앞서겠던 것처럼 미국이 저렇게 높은 금리를 유지하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 보폭은 맞춰주는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 쫓아가지도 못하니까
금리 차가 있기 때문에 외환 시장은 또 불안한 거고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우리 입장에서는 좀 괴로운 상황인 거죠. 지금 이제 뭐 그런 배경들을 좀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상황에서 좀 자산 관리를 신경 쓰시는 분들은 네. 뭐 현금성 자산을 좀 보유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뭐 채권이나 주식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는 게 좋을지, 이런 부분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만 보면은 아유, 한국 경제 뭐참 암울하고 그쵸. 여기 이런 상황에서 무슨 뭐 금융 자산에 투자를 하냐. 그냥 현금 들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럴 수 있는데 아, 이게 제가 몇년 동안 계속해서 이그 시장에서 고민되는 게 뭐냐면 이 실물 경제와 금융 시장의 이 괴리 괴리가 부분이에요.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실물 경제 입장에서는 경기가 계속 안 좋은 상황인데 그거하고는 또 상관없이 주식 시장이라든가 또뭐 채권 시장이라든가 이제 이런 맞아요. 쪽은 오히려 또 투자의 기회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볼때 실물 경제하고 금융 시장하고는 연결이 되어 있긴 하지만 꼭 이렇게 같이 가는 건 동일하진 아니다. 않다. 요거를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은 우리 금융 시장도 그러니까 제가 오늘 미국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될 텐데 이제 보시는 분들은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은 뭐 한국 시장 얘기하는데 왜 미국 얘기만 자꾸 하냐. 그리고 자꾸 한국 경제 얘기하는데 미국 경제 얘기만 자꾸 하냐 될수 있는데 어쩔 수가 없는 게 미국 경제의 흐름 또 미국 금융시장의 흐름이 우리 시장의 거의 한 70%, 80%를 결정을 그렇게 많이.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20, 30%가 우리나라의 고유 요인이 반영이 되거든요. 금융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전일 미국 주가 오르고 미국 금리 오르면 우리나라도 일단은 같이 오르고 시작합니다. 그랬다가 이제 그 다음에 조금 내부 상황 반영하는. 상당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네요. 영향을 그렇죠. 미치는 게. 예, 연관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한국의 산업 구조 자체가 수출 주도의 국가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도 대부분은 좀 내수 경제보다는 수출 쪽, 또 현재 수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또 미국이니까 미국 경제와의 연관성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현재 자산시장에 봤었을 때도 한국 경제만 보면 좀 암울하긴 한데 어쨌든 미국이 잘 나가니까 약간의 콩고물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주가도 뭐 미국 주가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적긴 하지만 그래도 대충 2700선이면은 뭐 그래도 조금 제법 올라와 있는 수준인 거고 그리고 채권도 지금 보게 되면 이제 미국이 기준금리를 5.5까지 올려놨는데 현재 연준의 스탠스는 금리를 더 올리진 않고 이제 언제 내릴지를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럼 결국은 채권 금리가 더 이상 오르지는 않고 언젠가는 이제 떨어지는 쪽에 대한 그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채권 투자 입장에서 사실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실물 경제의 암울함과는 좀 대비되어서 오히려 금융시장에서는 현금보다는 이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 기회가 지금은 더 크다 이렇게 크다.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어렵다고 그래서 그냥 돈을 싸들고 있는 것보다는 뭔가 네. 기회를 또 찾는 노력도 필요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뭐 채권이라고 하면은 나중에 경기가 어려워질 때 오히려 각광받는 자산이니까 그런 면에서 채권 투자는 좀 의미가 있는 거고 주식 같은 경우는 뭐 결국은 우리나라의 주식의 대표적인 그 업종은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미국 경제도 이끌고 있는 게이 AI 업종이기 때문에 또이 AI를 그 가동시키기 위한 반도체 수요가 좀 늘어나서 그래서 지금 뭐 하이닉스가 막 19만 원뭐 이렇게 하고 삼성전자도 조금 하이닉스보다는 부진하지만 어쨌든 뭐 다시 턴어라운드 하고 하니까 우리 경제를 봐서는 주식시장을 투자하기에는 조금은 좀 괴리가 있고요. 어쨌든 잘 나가는 미국에 연관되어 있는 뭐 반도체 산업 업종, 이게 우리 증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증시에서도 투자하기에는 있다. 그리고 요즘은 국내 투자만 하는 게 아니라 뭐 그렇죠. 서학개미 해가지고 되게 해외 투자 많이 또 하시잖아요. 편리해졌고 그게. 네. 그러니까 국내 경제 안 좋다고 투자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국내 경제가 안 좋으면 더 좋은 나라에 가서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 그래서 개념으로 봐야 되는구나. 예, 전체적으로는 뭐 지금은 투자를 쉴 때는 아니라고 보고 진짜 다 미국과 연관이 돼 있네요. 있어요. 네. 아까 이제 채권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네. 요즘에 이제 개인들도 채권을 사는 수요가 엄청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아직은 그래도 채권이 조금 낯설게 느껴집니다. 채권에 네네. 대한 부분을 또 쉽게 설명해 주는 걸로 유명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채권을 좀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코로나 때 동학개미 뭐 이런 게 이제 하나의 어떤 신조어가 됐잖아요. 네. 국내 주식시장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를 이제 동학개미라고 불렀고, 맞아요. 네. 이게 이제 진화해서 국내에만 멈추지 않고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네. 서학개미. 서학개미. 예. 근데 요즘은 이제 좀더 자산군이 뭐 하나 더 생겼나요? 넓어져서 예. 아, 채권개미, 채권 개미까지. 채권개미라는 얘기가 들 네. 정도로 개인이 그만큼 채권에 사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한번 데이터를 한번 구해서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제가 준비한 장표를 한번 보시면 왼쪽에 있는 막대로 표시한 게 연간으로 개인들이 채권을 투자한 규모인데, 네. 보시면은 2021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네요. 개인들의 채권 투자 규모가 연간으로 4조 5천억 정도밖에 안 됐어요. 연간. 근데 갑자기 2022년도에 20조로 거의 다섯 5배가 배. 뻥튀기 됐죠. 네. 그리고 23년도에도 또 거기서 한 2배 정도 더간한 38조 원 그러네요. 정도. 거기서 두 배를 갔구나. 그랬죠. 그리고 올해도 지금 5월 한 20일자 기준으로 18조 원 정도니까 뭐한 6월까지 하면 거의 한 20조 원 넘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뭐 하반기까지 감안해 보면 올해는 작년보다도 더 많은 한 40조 원 가깝게. 그러면 21년도에 4조 원대의 순매수가 불과 3년 만에 40조 원이니까 10배가 열 되는 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일단은 채권에 투자하는 개인들이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내가 채권 투자를 안 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유행이 뒤처지고 있는 겁니다. 예. 내가 뭔가 투자의 그 뭔가, 세계에서 내가 네. 뒤처져 있구나. 흐름을 못 따라가고 예, 못 있다. 따라가고 네. 있구나라고 좀 반성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 이제 왜 갑자기 개인들이 이렇게 채권을 막 투자하기 시작했냐? 이유가 있을 거 네. 아니에요. 근데 심플해요. 가장 큰 이유는 가격이 싸진 거죠. 즉, 채권의 가격은 채권의 금리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거든요. 역시 또 차트를 하나 좀 준비를 해봤는데, 미국이 아까 살짝 얘기했지만 미국 기준금리가 5.5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미국의 기준금리는 5.5지만 미국의 채권 금리는 그보다 조금 낮아요. 그래도 한4% 중반 정도 되거든요. 10년짜리 기준 한4.5 정도 수준 됩니다. 우리나라 10년짜리 금리는 한3.5 정도. 3.5. 예. 그래서 이게 보면은 그 역사적으로 지금 정도 금리 수준이 언제였냐면 한 15년, 13년 이 정도 그러니까 수준이에요. 그게 4.5, 5.5가 수익률 개념으로 이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4.5, 5.5는 이 채권을 보유해서 만기까지 만기까지. 가져가면 연간 그 정도의 수익률을 얻는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네네네.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채권의 수익률이 거의 한 10년 내 최고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그렇네요. 그동안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채권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가, 이 정도 금리면 할 만한데? 4% 다른 5%면은 데 넣는 것보다 더 좋은데? 뭐 이런. 좋은데? 이런 생각을 할수 있죠. 네. 그리고 주식 투자의 기대 수익률과 비교해봐도 네. 4에서 5%면은 절대 나쁜 수익률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4에서 5%의 이 금리는 국채예요. 그러니까 위험이 없는 국채가 10년 동안, 30년 동안 뭐 4%대 수익률 준다라고 하면 사실 땡큐죠. 왜냐면 주식 투자하게 되면은 한 해는 벌다가 한 그쵸. 해는 깨지다가 길게 놓고 이거는 보면 잃을 뭐 리는 없는 그렇죠. 그 정도 수익률에서.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개인들의 채권 투자가 상당히 크게 늘었다라고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그 전에는 이 정도 이제 수익률을 기대하기 힘들어서 개인들은 많이 참여를 안한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뭐 그렇죠. 왜냐하면 차트를 보시면 거의 2010년 이후에는 장기간 저금리 기조가 이어졌잖아요. 그래서 뭐 코로나 직전 같은 경우는 10년짜리 금리가 뭐 1%도 안 되고 이랬거든요. 그럼 그거 누가 개인 투자 입장에서 하겠습니까? 이제 저희처럼 기관에서 채권을 어쩔 수 없이 거래해야 되는 사람들이나 하는 영역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뭔가 투자를 해볼 만한 그런 매력적인 금리대에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하나 또 궁금한 게 이제 금리와 채권의 어떤 관계를 많이 또 이해를 해야지 이 채권 투자가 좀 쉬울 것 같은데 그 부분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거를 제가 쉽게 설명을 하려고 아무리 이제 노력을 해도 이게 쉽지는 않은데, 네. 가장 이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채권의 가격과 금리는 역의관계에 있어요. 역의관계. 그래서 예.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금리가 하락하면 채권 가격이 오른다라고 이제 일단은 좀 외우시고. 네네.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런지를 조금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채권은 기본적인 속성이 영어로 채권을 fixed income이라고 부르거든요. 본드라고도 하는데 본드라고 부르면 약간 좀 뭐가 떨어지는 좀 모르시는 분들이고 원래 채권의 기본 출발은 fixed income, 즉 현금 흐름이 고정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채권을 사면 그 채권을 살 때 발행 당시에 쿠폰 금리, 네. 이표 금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뭐 5%면 5%, 10%면 10% 정해져 있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정해진 쿠폰 금리는 이 채권의 만기가 도래할 때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기까지 그대로 갖고 있으면 그 수익률을 그대로 그렇죠.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약속된 수익률을 네.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 달 정도 전에 5%의 채권을 주는 국채가 발행이 됐다라고 네. 이제 예를 든다면 그럼 이제 한 달 전에는 5%의 채권 수익률을 줬겠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네. 사람들 마음이 바뀔 거 아니에요. 한 달 전에는 국채가 10년 동안 5% 주면 되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야 10년 동안 5%를 주면은 되게 높게 주는 거 아니야? 요즘에 좀 뭐가 불안불안하고 네. 미국도 더 이상 금리를 안 올린다는데 이제 그러면 나는 10년 동안 4%만 준다 해도 나는 얼마든지 만족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국가가 다시 채권을 발행할 때는 한 달 전에는 5%라는 이자를 주고 채권을 발행했다면 네. 지금은 4%만 줘도 이 채권을 살려고 하는 투자자가 이제 줄을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채권 금리가 하락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한 달 전에 발행된 5%를 주는 채권은 어떻게 됐겠냐는 거죠. 그 채권을 먼저 산 사람 입장에서는 네. 행복하겠죠. 행복한 거네요. 네. 네. 왜냐하면 나는 한 달 전에 5% 주는 채권을 샀는데 한 달만 빨리 샀다 그래서 1% 차이가 난 거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행복함에 그치지 않고 이 채권을 시장에 내다 팔 수도 있겠죠. 근데 시장에서의 지금 기대 수익률은 네. 4%만 주면 만족하잖아요. 근데 이 채권은 쿠폰으로 무조건 5%를 따박따박 주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채권을 기존에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샀던 원가에 이 채권을 넘길까요? 뭔가 프리미엄을 붙이겠죠? 비싸게 네. 받겠죠. 그죠? 어떻게 받냐면 니네가 지금 현재 원하는 기대 수준은 4%지 네. 근데 이 채권은 5%를 이자로 줘. 그러면 1% 남으니까 그 1%만큼을 나한테 프리미엄으로 줘. 내가 만 원에 샀으면 만 100원이 되겠죠? 1%면 그죠? 그렇게 이제 채권 가격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구나. 예. 예. 그래서 보세요. 한 달 전에 5%였던 채권 금리가 한 달 만에 4%로 1%포인트가 떨어졌죠? 네.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만 원짜리가 만 100원으로 올라가 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채권의 이 가격과 금리의 관계입니다. 근데 거꾸로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한 달 전에 5% 주는 채권이 발행됐는데 지금은 6%를 줘야 시장에서 뭔가 수요가 생긴다라고 하면 한 달 전에 발행됐던 5% 채권을 팔려고 하면은 사시겠어요? 안 사겠죠. 안 사겠죠. 네. 그럼 거꾸로가 되겠죠. 네, 네. 오히려 내가 돈을 더 줄게. 그렇죠. 네. 나는 지금 6% 수익률을 맞춰줘야 되니까 5% 채권을 산 사람은 자기가 산 가격에서 오히려 1% 손해주고 넘기겠죠. 그래서 어쨌든 채권은 만기 가면 원금이 나오니까 네가 싸게 사면 나중에 만기 때 원금으로 1% 보전받고 이자로 5% 보전받으니까 합치면 네가 현재 원하는 6% 수익률이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채권의 금리와 채권의 가격은 역의관계에 있는 이유가 이 채권의 기본적인 속성이 이 쿠폰 금리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발행 당시에 고정된 쿠폰 금리가 새롭게 시장에서 형성된 이 요구 수익률을 맞춰주지 못하다 보니 이 원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주다 보니 금리가 올랐으면 원가에서 빼줘야 되니까 마이너스로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거고 오히려 금리가 하락하면 얘는 오히려 더 좋은 채권이니까 프리미엄을 받는 형태로 원가에서 더 비싸게 받는 뭐 이런 형태로 금리와 채권의 가격이 거꾸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채권을 투자할 때는 그래서 두 가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이 채권을 내가 투자하면 만기까지 얼마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게 우리가 이제 뭐 유통 수익률이라고도 하고, 네. 만기 수익률, 뭐 YTM, 그냥 채권 수익률,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제 그거 하나를 보셔야 되고, 또 하나 보셔야 될 거는 이 채권에서 받는 쿠폰 금리가 얼마인지, 또 이표 금리라고 해서 이표라고 또 나와요. 쿠폰 수익률이 또 나오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 채권의 그 유통 수익률, 만기 수익률이 5%인데 쿠폰도 5%다. 그러면 이 채권은 그냥 쿠폰으로만 5% 수익을 맞춰주는 거고. 근데 예를 들면 만기 수익률은 5%인데 이 채권의 쿠폰은 2%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 2%는 쿠폰으로 챙겨주고 3%는 이 싸게 사서 나중에 원금으로 찾아가는 일종의 캐피탈 게인, 자본 손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두 가지를 확인하시고 거래를 하시면 뭐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금리가 좀 높은 상황에서 채권을 사면 금리가 하락할 거란 전망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지금 채권을 사는 게 나중에 더 좋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지난 몇년 동안 채권을 많이 샀던 이유가 단기간에 금리가 이제 급등을 해버리니까 이렇게 높은 금리가 다시는 안올것 같아. 지금이 기회야. 해서 채권을 이제 많이 사신 거고, 진짜 예상한 대로 몇년 뒤에 내가 5%대의 채권을 샀는데 얘가 뭐 2%, 3% 갔다라고 하면은 그때 채권을 팔면 그 금리가 낮아진 만큼을 내가 프리미엄을 붙여가지고 이 채권을 비싸게 파실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세요? 지금 타이밍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타이밍이 맞는 건가요? 아니면 부장님 생각하기엔 좀 어떠세요? 일단은 뭐 지금 아까 2021년도부터 채권 그 투자하시는 분들이 늘어났는데 2021년은 조금 빨랐고 그 사이에 또 예, 왔다 올랐으니까. 갔다 하고 좀더 너무 올라갔으니까. 앞서가신 분들이.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좋았던 타이밍은 2022년도에 레고랜드 사태 때 금리가 급등했을 때한 번, 그다음에 또 작년 말에 또 금리가 급등했을 때뭐그 정도가 이제 두 번의 좀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우리 국고채 10년 기준으로 거의 한 4.4, 4.5를 갔는데 지금 3.5니까 고점 대비로는 거의 한 100bp 정도 금리가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역사적으로 평균 수준을 보거나 또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 수준을 보면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 지금 많아야 한2% 될까 말까 하거든요. 잠재 성장률은 2%가 될까 말까 한데 무위험 수익률이 3% 중반을 준다라고 하면 저는 이거는 길게 놓고 봤었을 때는 좋은 투자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바닥에서 사진 못했지만 그래도 현재 금리대에서는 장기 채권을 사면 분명히 지금보다 낮은 금리대에서 높은 수익을 보고 채권을 팔수 있는 기회가 온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채권도 되게 타이밍이 중요한 거군요. 네. 그 하나 더 혹시 이제 채권 개미가 등장했듯이 네. 채권에 대한 관심도 많고 실제로 사는 사람도 많은데 네. 그 예전에 채권은 덜 관심 없을 때보다 이렇게 몰리게 되면 네. 좀 차이가 있을까요? 시장의 어떤 환경 변화 같은 것들이? 일단은 뭐 그동안 개인 투자들이 채권 시장에는 참여를 안 했다가 채권 시장에 참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수요 기반이 넓어지니까 마치 이제 주식도 그뭐 동학개미가 등장을 하면서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 되는 효과가 이제 과거에 있었던 것처럼 채권 시장에도 이제 그런 효과가 있을 수는 있는데 주식보다는 채권 시장은 훨씬 이 기관 투자가의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큰 영향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거꾸로 영향은 줄수 있는 게 지금 지난 몇년 동안 개인들이 거의 2022년도부터 보게 되면은 60조, 거의 한 80조 정도를 지금 지난 3년 동안 채권을 산 거거든요. 그럼 거꾸로 만약에 개인들이 채권을 순식간에 매각을 하게 되면 오히려 조금 부정적인 영향, 그러니까 즉 채권의 가격을 떨어뜨리는 또는 채권의 금리를 올리는 그런 영향을 작용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뭐가 이슈냐면 요즘 금투세라고 좀 연관이 돼 있어요.
그 지금 채권 투자를 좀 준비하고 계신 개인들에게 좀 맞춤형 투자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네. 일단은 그러면 이제 조금 쉽게 채권을 뭘 사야 되냐라고 네, 일단은 고민할 수 아무래도 제일 있잖아요.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채권의 종류를 한번 좀 구분을 해드리면 역시 좀 보시기 편하게 표로 준비했는데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시면 돼요. 하나는 네. 만기별로. 그러니까 만기가 짧으냐, 뭐 중간이냐, 기냐, 단기채냐, 중기채냐, 장기채냐로 구분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위험이 없는 아. 국채이냐 아니면 그 신용 위험을 갖고 있는 회사채이냐. 회사채. 예. 그렇게 이제 그 조합으로 보시면 돼요. 두 근데 가지 조건이구나. 예. 이제 극단적으로 보게 되면 무위험 국채 중에서 아주 장기채를 사시거나 아니면 만기는 짧지만 조금 그 신용 위험이 있어가지고 좀 높은 금리를 주는 회사채를 사시거나. 높은 수익률을 주는 예, 예. 그래서 양 극단의 둘 중에 어떤 거를 택할지를 이제 고민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네. 아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채권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원천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자 수익, 또 하나는 자본 손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투자 성향이 나는 막 주식도 주가가 막 움직이는 게 너무 네, 피곤해가지고 그런 분들 많죠. 안전한 수익을 얻으려고 채권 하는데 채권도 가격이 이렇게 흔들리면 나는 못해요라는 분은 그냥 이자 수익에 포커스를 두시고 은행보다 조금 높은 이자를 얻겠다라는 생각이시라면 네. 개별 기업 중에서도 지금 당장은 조금 신용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높은 금리를 주고 채권을 발행하지만 아, 이 기업이 망할 기업은 아니다. 또는 나중에 좀 업황이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채권을 살면 높은 금리 채권을 살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신용 등급별로 나와요. 그래서 뭐 트리플 A, 뭐 더블 A, 싱글 A, 뭐 트리플 B 이런 식인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싱글 A에 뭐 마이너 내지는 아주 괜찮은 회사 정도는 뭐 트리플 B 뭐이 정도 회사 중에서 잘 추려 보시면 한 6%, 7% 정도 주는 그런 회사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좀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기업은 못 믿겠다고 하면 금융기관인데 이 금융기관이 후순위로 발행하는 후순위 채권이라는 게 있어요. 되게 종류가 또 있네요, 많이.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우리 금융 후순위채, 뭐 KB 금융 후순위채. 그럼 사실 우리나라에서 금융기관이 뭐 은행이 망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변제 순위상에서는 후순위이지만 그래서 좀 금리를 높게 줍니다. 아, 그래서 이런 채권들을 통해서 나는 그냥 만기는 좀 짧아도 그래서 가격 변동 없고 그냥 은행 이자보다 높은 금리 주는 채권 사고 싶다라는 분들은 이렇게 만기가 짧은 회사채에 관심을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금리가 높은 수준이어서 향후에 금리 떨어질 것 같다. 나는 금리가 하락하는 쪽에 좀 배팅을 해서 좀 높은 매매 차익을 좀 누려보고 싶다라고 하면 만기가 길면 길수록 금리가 변동하는 거에 대한 또 민감도가 커져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똑같이 금리가 뭐 1%가 떨어져도 10년짜리 채권은 수익률이 한7% 나면 30년짜리 채권은 한20% 나요. 그 차이가 그게 맞춰야 되는구나. 예. 그걸 우리가 좀 듀레이션 효과라고 하는데 뭐 거기까진 가지 말고 그래서 저 쿠폰 장기채도 그런 컨셉이거든요. 쿠폰이 한 1%대인데 만기 30년짜리, 만기 20년짜리 막 사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채권들은 금리가 1%만 떨어져도 수익률이 한20%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좀 채권 수익률이 더 오를 것 같진 않다.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난 것 같다. 앞으로 금리는 떨어질 일만 남은 것 같다. 그거에 대해서 제법 확신이 있으시면 이런 저쿠폰 장기채에 한번 배팅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만약에 자기 예상과 다르게 금리가 올랐다. 주식은 이게 시간 지난다고 해서 그 내가 샀던 가격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지만 그쵸, 예. 채권은 만기가 되면 원금을 다 돌려줍니다. 그래서 주식보다는 조금은 원금에 대한 보장이 있는 상태에서 배팅을 해볼 수 있으니까 조금 공격적인 성향이라면 이렇게 장기채를 투자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더 이제 금리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부장님께서는 금리는 경제의 미래를 알고 있다 이런 책도 이제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금리가 이 경제 전망에 있어서 중요한 이유를 좀 먼저 좀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네, 일단 사실 이제 금리라고 하면 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가 봤을 때는 경제의 원인으로서 작용을 하기도 하고 또 경제 활동의 결과물로서 금리가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좀 의미가 있는데 일단은 이제 제가 금리는 경제의 미래를 알고 있다라는 책을 썼었을 때 이제 제가 그 책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였냐면 우리가 그 일반인들은 금리라고 하면 그냥 하나의 금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금리의 종류가 상당히 많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보면은 뭐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기준금리, 기준금리, 정책금리라는 게 있고 또이 채권 시장에서 결정이 되어지는 시장금리, 채권금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준금리와 이 채권금리의 관계가 동행하는 때도 있지만 이게 거꾸로 움직이거나 또 어떤 때는 뭐 시장금리가 오히려 기준금리를 선행하거나 뭐 이런 어떤 다양한 그 어떤 관계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금리하고 기준금리와의 그 움직임을 보면 향후에 경기가 또 어떻게 움직일 건지에 대한 또 추측도 추측,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금리를 좀 경제를 좀 보시는 분들은 같이 보시면 좋겠다라고 이제 제가 좀 말씀드렸던 거고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지금 상황에서 제가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제가 역시 장표를 좀 준비를 했는데 지금 그림에 보이는 거는 이제 선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파란색 선이 있고 맨 위에, 그다음에 아래쪽에 그 녹색 선이 있는데 이제 요건 뭐냐면 그 금리가 보면 제가 종류가 많다고 그랬는데 그이 채권을 발행한 발행자에 따라서 금리 수준도 달라지고 발행자가 동일하더라도 만기에 따라서 또 금리가 달라져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거는 뭐냐면 둘다 하나는 미국 정부가 발행한 미국 채고 파란색이 녹색은 한국 정부가 발행한 한국 국고채입니다. 근데 보시면 한국 정부가 발행한 국고채를 하더라도 3개월 금리, 6개월 금리, 5년, 7년, 10년, 15년 금리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쭉 선을 연결시켜 보면 이제 하나의 곡선이 나오고 이걸 우리가 수익률 곡선 이렇게 부르는데 일반적으로는 만기가 길면 길수록 금리가 좀 높은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1년 동안 투자하는 것보다는 5년, 10년 동안 투자하는 게 어쨌든 좀 불확실성이 좀 크니까 그쵸, 이제 그에 해당하는 만큼의 조금 뭐 리스크 프리미엄 같은 게 그런 거 주는 거구나. 얹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만기가 길면 계속 금리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수익률 곡선은 우상향하는 형태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일반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거꾸로 만기가 긴데 오히려 금리가 낮을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하루짜리 금리는 뭐 5%인데 10년짜리 금리는 뭐한 3%, 4% 이럴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쵸. 이해가 안 되잖아요. 굳이 내가 그렇게. 1년 맡기면은 5% 주는데 10년 맡기면 3%밖에 안 준다고? 그럼 내가 10년짜리를 왜 해야 왜 해? 돼? 그쵸. 이럴 수 있죠. 근데 분명히 시장에 그렇게 거래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거래된 시장이 바로 미국 시장이에요. 미국의 수익률 곡선 위를 보시면 지금 미국은 1년짜리 금리가 5.5막 이래요. 그러네요. 근데 미국 10년짜리 금리는 4.4.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미국에 있는 투자자들은 바보가 아닐 텐데 1년짜리 만기인 채권은 막 5.5 이러는데 왜 10년짜리 만기 채권은 막 4.5이밖에 안 되느냐? 그러면 이 미국 채권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하냐면 지금은 미국 경제가 좋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세니까 금리를 5.5로 지금 유지하고 있지만 조금의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금리를 빠르게 떨어뜨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다시 올 다시 올 거야. 거다. 그러니까 나는 1년짜리를 지금 5.5에 사면 1년 뒤에 다시 또 재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1년 뒤에 만약에 금리가 5.5가 아니라 막확 떨어져 있으면 어떡해요? 그리고 그 뒤에 또 2년 뒤에 또 떨어져 있으면 어떡해요? 그런 전망이 반영이 되는구나. 그렇죠. 그러면 차라리 나는 10년짜리를 그냥 지금
이런 얘기 해도 되나? 그냥 뭐 아도칠게. 일본말 쓰면 안 되는데 예. 이게 착 네. 달라붙는 표현이 없다 보니 그냥 내가 그냥 10년짜리를 묶어버릴게. 그냥 나는 4.5를 10년으로 고정시켜 주는 게 네. 더 좋겠어. 왜냐하면 앞으로 계속 금리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나는 지금 4.5로 그냥 해놓을게. 이런 예상이 지금 녹아져 있단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렇게 저런 국선이 나오는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수익률 곡선이 지금 역전이 되어 있는 거고, 이거를 이제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의 차로 계산해 보면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낮으니까 이거를 빼보면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그래서 신문 기사를 읽다 보면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어 있고,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어 있으면 이게 향후에 경기 침체를 예고하고 뭐 이런 얘기가 그게 들어 그렇게 보였을 거예요. 연결되는구나. 예, 그게 이 얘기예요. 왜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돼 있냐?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낮게 형성되어 있는 거고, 그러면 왜 걔네들은 단기 금리가 높은데 장기 금리가 낮은 거를 굳이 왜 장기 채권을 사냐? 지금은 높은 금리지만 앞으로는 금리가 많이 떨어질 거다 생각하는 거고, 그 얘기는 언젠가는 경기가 상당히 다시 좀 침체가 올 거다라는 걸 지금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단기 금리의 그 움직임, 그리고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어 있는 기간, 요런 거를 계산해 보면 대략적으로 향후 경기가 언제 꺾일지에 대한 추정이 추정이 가능해요. 가능하구나. 왜냐하면 과거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과거에 보니까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고 거의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지나면 경기가 침체가 오더라. 이런 이제 경험치가 있다 보니까 이제 요것만 분석하는 사람들은 아, 이제 경기 침체가 멀지 않았구나. 또는 아, 아직은 시간이 좀 남았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가늠해 볼수 가늠해 볼수 있거든요. 있는 네. 그래서 우리 이제 뭐 개인 투자자들이 이 장단기 금리 인하를 통해서 향후에 경기가 언제 꺾이냐 마냐 이제 이런 것까지 예측하라고 하는 거는 좀 너무 어려운 얘기고, 다만 적어도 장단기 금리 차가 지금 역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기준으로 미국이 당장은 경기가 좋지만 언젠가는 꺾일 수 있구나.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이 수익률 곡선 채권 시장이 지금 녹아져 있고, 이 시기가 언제가 될 건지에 대해서는 또 계속 해석이 나오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그 내용들을 계속 이제 업데이트를 하시면 되시겠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조금 금리가 중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 걸좀 알고 또 자산시장에 대해야지 그렇지 않고 무작정 들어갔다가는 손해볼 수 있으니까 그 아까 이제 말씀하셨는데 금리가 다양한 이제 뭐 자산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뭐 미국 금리가 동결되면서 뭐 비트코인 ETF에서도 자금이 빠져나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런 연관성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요거는 근데 또 조금은 이제 다른 결로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 자산 시장에서의 그 화두 내지는 유행어라고 하면 bad is good이에요. 그러니까 bad is good이라는 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나쁜 게 좋은 거다? 무슨 얘기야? 이럴 수 있는데 어떤 뜻이냐면 뭐가 나쁜 게 좋은 거냐면 경제가 조금 나빠지면, 그러면 지금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지금 사상 거의 최고 수준까지 올렸잖아요. 근데 경기 여건이 안 좋아지면 금리를 이제는 더안 올리고 낮춰줄 거잖아요. 낮추니까, 그러면 아이러니하게도 경제 상태가 안 좋아져서 금리를 낮추는데 자산 시장은 그게 또 좋은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금리를 낮춘다는 얘기는 그만큼 통화량이 늘어난다는 얘기니까 자산 가격에는 오히려 조금 상승 효과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bad is good이라는 표현이 지금 거의 작년부터 계속 이렇게 유행하고 있는데, 작년 말에 특히 미국 중앙은행이 이제 금리 인상을 멈추고 더 이상 금리 올리지 않고 이제 우리는 금리를 내릴 거다, 이제 이렇게 선언한 게 작년 한 10월 정도 돼요. 그래서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작년 10월 말부터 11월, 12월, 그다음에 올해 1, 2, 3, 4, 5까지 해서 미국 주가는 미친 듯이 올랐어요. 그래서 미국 주가는 지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거든요. 우리 주가도 올해 1분기에 1월 달에 잠깐 흔들리긴 했지만 작년 10월 말 저점으로 우리 주가도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게 철저하게 미국 경제가 이제 조금 둔화되니까 미국이 금리를 곧 인하하겠네. 그러면 주식에는 좋은 거 아니야? 라는 bad is good이 작용한 아, 그 효과거든요. 개념이 작용돼서 그래서 이제
쭉그 올해 연초까지 달려왔는데 5월 달에 지금 1일 날 있었던 FOMC에서 금리를 동결을 했고 거기서 나온 멘트가 당분간은 경기가 너무 좋으니까 금리 인하 시점을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될것 같아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배드 이즈 굿으로 그 다들 대동단결을 해서 야, 경기가 나빠져라. 네. 그럼 미국이 금리 낮춰주겠지. 그러면 주식도 오르고 코인도 오르고 뭐 에브리바디 뭐 에브리띵 뭐 랠리라고 지금 요즘 표현을 하는데 그래 왔던 게 갑자기 생각했던 것보다 금리나 시점이 좀 늦춰지는 것 같으니까 이제 실망감 때문에 지금 뭐 코인도 좀 빠졌고 주식도 좀 조정을 약간 받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좀 그냥 뭐그 중간에 나타나는 변동성인 것 같고 큰 방향은 그래도 금리가 더 이상 오르지는 않고 좀 떨어지는 쪽에 있으니까 뭐 시간 지나놓고 보면 여전히 배드 이즈 굿이 계속 작동하는 그런 시황 국면에 우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혹시 또 하나 그 원달러 환율 상승에 대한 부분도 한번 금리로 해석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우리 파트 1에서 얘기했었나요? 전 시간에 얘기했었던 미국 금리가 5.5인데 우리는 3.5.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수준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 있잖아요. 황새가 뱁새 따라가면 뭐 가랑이가 찢어진다 이런 찢어진다. 것처럼 미국은 경제가 너무 좋으니까 5.5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니까 금리를 마냥 올릴 수는 없어서 그래도 최대한 올린 게 3.5란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미국보다 우리가 금리가 낮으니까 그냥 같은 값이면 미국에 저금하면 5.5 이자 주고 우리나라에 저금하면 3.5 이자를 주니까 당연히 웬만하면은 그 해외로 자금이 좀 이탈하려고 하는 유인이 그쵸, 생기겠죠. 물론 이제 이거를 환헤지 비용까지 감안해 보면 뭐좀또 거의 비슷해지긴 하지만 그냥 사람들 생각이 미국이 계속 경제가 좋고 높은 금리면 계속 달러가 강해지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는 반면에 계속 경기가 부진한 거 아니야?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런 기대가 또 반영이 돼서 또 외환 시장에 이렇게 좀 환율의 상승 압력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볼수 있겠고요. 다만 뭐 이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 미국이 여기서 고금리를 언제까지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이 우리 외환 시장도 영향 받을 텐데 미국도 지금 이제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진 않고 금리나 시점을 이제 조율한다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다시 또 달러화가 약해지고 또 원화가 강해지면서 환율이 좀 떨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찍었는데 지금은 뭐그 정도가 요번 사이클에서 좀 고점 구간 고점? 아니었나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달러와 함께 혹시 엔화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엔화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십몇 년 만에 금리 인상을 처음 했거든요. 그러면 원래는 엔화가 강해져야 되는데 일본은 이제 마이너스 금리에서 이제 막 마이너스 금리를 탈피한 정도로 그냥 여전히 거의 제로금리 수준이고 미국은 금리가 5.5 높으니까 이 금리차 때문에 달러화가 강하고 이제 엔화가 약한 그래서 달러엔이 지금 뭐 155엔 막 이러고 있는 모습이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근데 역시 이것도 미국이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않고 언젠가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방향이 미국은 이제 금리를 인하하는 쪽이고 일본은 오히려 금리를 올리는 쪽으로 점차 나가기 때문에 이제 어느 시점인가는 이제 엔화가 강해지는 시기가 분명히 올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예상 시기가 조금씩 늦춰지긴 했어요. 원래는 일본이 금리 인상 시작하면 그때부터 엔화가 엄청 강해질 거다라고 기대했는데 웬걸 일본이 금리를 이만큼 올리는 것보다는 미국이 높은 금리를 유지하는 그 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제 엔화가 약세인데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면 분명히 방향성은 바뀐다. 그래서 엔화는 뭐 당분간은 조금은 약세긴 하지만 역시 미국의 금리 정책의 그 시기에 따라 달라질 거고 일본 여행 가실 계획 있으시면 좀 빨리 가시는 게 예. 엔화를 좀 미리 사놓으시는 분들도 그럼 나중에 좀 도움이 되는 건가요? 지금 환율 수준에서는 역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오히려 달러화보다는 엔화가 조금 더 이제 비싸지는 때가 올 거라고 올 생각하고요. 전망이니까. 이제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계속 미국 얘기를 자꾸 하는 게
이게 그 미국의 정책이 워낙 모멘텀이 크기 때문에 이 환율도 상대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정책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그 미국 대비 각국의 환율도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지금은 이 미국의 통화 정책 모멘텀이 다른 거다 필요 없고 얘 혼자 그냥 모든 걸 좌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미국의 금리 인상이 더 있냐 없냐.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 멈췄고 금리나 언제 하냐. 이제 요거에 따라서 주식도 그렇고 채권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모든 게다 연관되어 있는 현재의 국면이다. 이게 맨날 그렇진 않은데 그렇죠. 예. 지금은 그래요. 지금은 혹시 아까 뭐 우리나라 경제는 사실은 미국보다 고금리를 유지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네. 좀 우리가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희망은 그런데 희망은 예. 그 지금 우리 이제 한은 총재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취임할 초기에 한국은행은 한국 정부로부터는 독립되어 있지만 미국 중앙은행으로부터는 독립되어 있지 않다. 왜냐하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금리 차를 통해서 외환시장이 움직이고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다행인 거는 그동안에는 미국이 계속 금리를 올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데 우리가 거꾸로 금리를 내리는 거는 상상도 못했죠. 근데 지금은 미국이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않고 이제 어느 시기인지만 남았지 금리 인하를 지금 검토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미국이 금리 정책을 바꾼다라는 게 확실하면 우리가 뭐 한두 달 정도는 빨리 움직일 수도 있죠. 그런 의미의 선제적 예. 그리고 인하구나. 예. 이미 지금 글로벌리 통화 정책이 이제 조금씩 이전과는 다른 게 옛날에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다 쫓아서 올라왔는데 지금은 미국이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않으니까 슬금슬금 눈치 보면서 그러면 우리는 좀 먼저 내릴게. 이런 나라들이 생기고 있어요. 이미 스위스 중앙은행이 금리를 먼저 낮췄고 뭐 메이저 국가는 아니지만 스웨덴의 릭스뱅크라고 하는 스웨덴 은행도 낮췄고 그다음에 이제 6월 달이 되면 영국 중앙은행 그다음에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 할게 거의 확실시가 돼요. 왜냐면 걔네들은 경기가 안 좋거든 지금. 미국만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주요 선진국들이 차별적으로 자국 경제에 맞는 독자적인 통화 정책을 펴면 한국은행도 이제 눈치를 좀 보다가 그러면 뭐 미국이 뭐 다음 달 정도 다다음 달 정도면 금리나 할것 같으니까 우리는 좀 한두 달 빨리 좀 해볼까요? 이런 어떤 그런 흐름이구나. 예. 포옹을 잡아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기본 가정은 미국의 금리 인하가 좀 가시권에 와야 되겠죠. 근데 최근 상황 보게 되면 빨라야 한 9월 정도 되어야 미국의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아무리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 한다 하더라도 네. 상반기에는 어렵고 어렵다. 예. 하반기에 뭐 잘해야 한두 달 정도 먼저 고민해 볼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금리나 시점이 언제일진 아직 모르지만 네. 금리가 내려온다면 또 우리 자산시장의 큰 부분 중 하나가 또 부동산인데 그쪽에는 어떤 영향을 좀줄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금리 말고도 네, 사실은 많죠. 다양하거든요. 뭐 수급도 있고, 뭐 교통망, 또 세제 정책, 뭐 여러 가지 등등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그냥 고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네. 어쨌든 간에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부동산을 구입하는 입장에서는 뭐 대출 금리가 네, 좀 더, 낮아지고 또 금리가 낮아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중의 유동성이 풍부해진다는 얘기니까 그 자체로는 이제 부동산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해요. 대신 이제 금리가 낮아지는 게막 갑자기 경기가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금리를 막 팍팍팍 내려야 된다. 예를 들면 뭐 위기 상황 때처럼 그렇게 금리 내린다라고 하면 부동산도 안 좋겠죠. 왜냐면 금리를 낮추는 이유가 그냥 경제가 그안 좋아서 그런 건데. 보통의 경기 둔화가 아니라 뭔가 위기 상황 같은 게 와가지고 막 급격하게 금리 낸다고 하면 부동산도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뭐 위기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쨌든 금리가 낮아질 앞으로의 예상은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으로 볼수 있겠고 이제 다른 요인들까지 맞물려 보면은 결국은 수급이 제일 중요한데
지금 뭐 우리나라는 PF 이슈 때문에 지난 몇년 동안 이 건설회사들이 이 아파트라던가 부동산의 신규 착공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몇년 뒤면은 좀 공급 공급 부족이 부족, 우려되는 상황이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게 전세가율을 통해서 이미 전세가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시장의 실수요가 이 공급 대비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금리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면 조금 더 부동산 가격의 상승 탄력을 조금 가속화시킬 수도 있죠. 그래서 일단은 금리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경기가 그냥 완만하게 둔화돼서 금리가 하락한다고 하면 부동산 시장에도 매우 호재. 근데 만약에 뭐 위기 같은 상황이 와가지고 금리가 가파르게 떨어진다라고 가파르게 하면 떨어지면 부동산도 같은 그쵸. 그 영향 안 영향에서 받을 수 크게 없죠. 안 받을 수는 없다. 이렇게 좀 구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금리를 통해서 우리나라 경제를 좀 어떻게 전망할지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일단 그 앞서서 아까 수익률 곡선을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미국은 수익률 곡선이 완전히 역전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훨씬 미국이 그 현재의 고금리에 대한 부담이 좀 누적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금리가 가파르게 하락할 정도로 뭔가 경기 침체의 압박이 좀 세지고 있다. 이렇게 좀이 수익률 곡선만 보면 그럴 수 있고, 한국은 미국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한국도 역시 보면은 현재의 그 단기 금리랑 장기 금리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길게 가보면 오히려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도 낮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역시 한국 경제도 그렇게 경기에 대한 전망이 썩 긍정적이지는 좋다. 않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경기가 더 어려워지기 전에 조금 그래도 선제적으로 좀 금리를 낮춰줘서 경기가 좀 부담을 덜하는 정책이 나오면 좋은데, 만약에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경기는 안 좋아지는데 금리는 어쩔 수 없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한국 경제도 상당히 위기 상황에 좀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언제냐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경제는 안 좋은데 미국이 자꾸 쓸데없이 경기가 좋고 미국이 쓸데없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계속 높은 금리를 유지해야 된다. 그럼 우리도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이 자금 이탈이 두렵기 때문에 높은 금리를 계속 그쵸.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면, 약간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게 나중에 지나면 큰 부담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익률 곡선에 드러나 있는 양국의 경제 상황은 지금 당장은 좋지만 미래 경제에는 상당히 좀 암울한 어떤 예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통화 정책이 빠르게 이렇게 좀 다시 그 완화 사이클로 가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제때 이루어지면 이제 이른바 연착륙을 할 거고, 만약에 그 시기가 늦어버리면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 통화 완화 정책으로의 전환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거냐,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냐에 따라서 한국 경제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 부분 체크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그걸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뭔데? 라고 또 얘기하실 수 있으니까 유가를 같이 보시면 됩니다. 유가. 예. 그러니까 유가가 지금 안정적이면 물가 자체도 낮아지기 때문에 금리도 좀 빠르게 좀 떨어져 줄수 있어요. 근데 유가가 갑자기 쓸데없이 고공행진을 보인다라고 하면 경기는 안 좋아지지만 유가 때문에 물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이 통화 완화를 해줘야 되는 그 시기가 계속 늦춰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골병 드는 거예요. 그래서 유가를 되게 유가의 향방과 이 통화 정책의 전환 시점을 좀 같이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유가 상황은 조금 애매하죠. 맞아요. 예, 다시 조금 또 올라와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경제 여건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가 좀 체크하려면 기름 넣을 때 체감도 도움이 되는 건가요? 뭐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기름 넣을 때의 유가는 그 휘발유 가격은 좀 후행하니까, 뭐그 요즘에 워낙 정보가 그쵸. 많이 찾아보면 노출되니까, 예, 나오겠구나. 그 WTI 그 국제 유가 가격을 좀 보시면 돼요. 지금 뭐 80불 조금 안 되는데, 그냥 뭐 말씀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얘가 만약에 100불 가까워진다라고 하면 매우 위험한 신호라고 보시면 되겠고, 얘가 70불 이하로 떨어지면 상당히 좀 좋은 환경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좀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 우리에게 연금이 좀 중요한 이유 한번 좀 강조해 주시면 어떨까요?
근데 사실 너무 네. 당연한 네. 얘기인데 왜 이제 연금 투자나 연금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들 갖냐면 제가 봤을 때는 닥치지 않아서 그런 것 아, 그쵸.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아직 뭐 연금이 현실화 되려면 이게 은퇴 이후인데 뭐 아직 뭐 사회 그쵸. 생활 열심히 하고 네. 있는데 내일 일도 모르는데, 뭐 이런 생각하면. 그런 생각도 있고 네. 굳이 뭐 60대 이후 70세 이후를 내가 벌써부터 준비해야 되는 게 여유가 좀안 되는 것 맞아요. 예. 같아요. 근데 그 율곡 이이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네. 소년 성공, 중년 상처, 노년 빈곤.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이 태어나서 불행한 세 가지거든요. 우리 많이 하는 말 있잖아요. 뭐 초년에 성공하면 안 되고, 뭐 예. 중년에 배우자가 사별하면 그쵸. 안 예. 되고, 노년에 이제 가난하면 안 된다는 건데. 그 조선시대부터 벌써 근데 이게 그게 율곡 이이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이었더라고. 저도 이제 그거 나중에 찾아보고 깜짝 놀랐는데. 근데 그중 이세 가지 중에서 가장 불행한 거는 결국 노년 빈곤이다. 왜냐면 우리가 노년에 인생을 이렇게 되돌아보는데 내가 젊은 시절에 아무리 돈 많고 잘 나가면 맞아요. 뭐예요? 내 말년이 쓸쓸하면 그냥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쵸. 오히려 젊었을 때 엄청 고생했는데 내가 이제 노후에 풍족하게 누리고 살면 성공한 인생이죠. 이게 오히려.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는 이유는 행복한 인생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하다. 그리고 노후 준비는 결국은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역시 또 우리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 좀 차트를 준비해봤는데 우리 기자님 보시기에 네. 은퇴하시면 한 달에 그 부부 합산 기준으로 생활비 얼마 정도 필요하실 것 같으세요? 뭐 아직 모르겠지만 네. 한400 정도는 필요하지 400 않을까요? 정도? 예. 좀, 너무 생활 수준이 높으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 천차만별이죠. 뭐 나는 자연인처럼 살게. 아, 이러면은 그럴 뭐 수도 있고. 한 달에 50만 원도 할수 있을 거고. 난 진짜 뭐, 뭐 골프도 좀 쳐야 되고 해외여행도 가야 되고 뭐 이러면은 뭐 한도끝도 없을 텐데. 그 대충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수도권에 거주한다는 기준에 네. 그래서 뭐 교통비, 뭐 병원비, 뭐 그다음에 이제 여가 생활비, 그다음에 뭐 운동 또뭐 손주들 용돈 뭐 이런 거 합치면 부부 합산 기준으로 한 350에서 한400 정도. 그렇구나. 예. 이렇게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분명히 또 댓글이 달릴 겁니다. 쟤는 또 불필요한 그 공포 분위기 조성한다. 야, 그 돈이면 뭐 시골 내려가면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도권에서 지금 누리시는 문화생활을 그대로 영위하시려면 그 정도의 돈이 필요하대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은퇴해서 350만 원씩 죽을 너무 때까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렵죠. 그리고 요즘은 수명이 길어져가지고 100세 시대에서 거의 평균 수명이 거의 90살까지 가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공무원분들 그뭐 정년퇴직해도 60세면 정년퇴직하면 30년을 놀고 먹어야 되는데 30년 동안 월에 350이면 1년이면 거의 4천만 원이고 30년이면 12억, 10억이에요. 그렇게 보니까 엄청 많이 엄청나잖아요. 필요하네요. 그 돈을 언제 마련해야 되느냐? 은퇴하기 전에 마련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생애 주기 적자를 보면 좀 암울한 얘기인데 우리가 그 태어나서 은퇴할 때까지 저축할 수 있는 기간은 28세부터 59세. 딱 30세, 정년 30년밖에 전까지. 없어요. 왜냐면 그전에는 그 학교 다니느라 돈을 못 벌을 거고, 59세에 넘어가면 돈을 못 버니까, 내가 대략 한 30에서 60세까지 30년 동안 돈을 벌고, 60세 이후에 쓸 돈을 지금 마련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예를 들면 20대다, 30대다, 먼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되게 돈 버는 기간 짧은데요. 짧죠. 40대다, 50대다 그러면 진짜 경각심을 가지고 아, 나는 노후 준비가 되어 있나라고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지금이라도 빨리 지금 노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뭐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현실적인 게 결국 연금이니까 연금에 대한 투자를 지금부터 하셔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죠. 연금 하면 아무래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국민연금일 것 같은데, 네. 요즘에 뭐, 국민연금에 대한 고갈 문제 또 있기 때문에,
뭐 이거 다 받을 수 있을까 생각도 많이 네. 걱정도 많이 되잖아요. 이 네. 부분은 좀 어떻게 변화가 좀 필요한가요? 근데 이제 냉정하게 생각하면 그냥 심플합니다. 이 국민연금이 설계된 몇 년도에 누가 그때는 그 시점이 계속 인구가 늘어나는 구조였기 때문에 방향 자체가 이른바 그랬구나. 이제 후세대가 이제 현재 세대에 연금을 주고 후세대는 후후의 세대에게 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문제 없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보다 연금을 내는 사람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게 유지가 되겠냐는 거죠,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방향 설정급 자체가 다른 다른 거네요. 거죠. 그래서 그냥 현실적인 거는 넷만큼 받는 게 그냥 심플합니다. 넷만큼은 줘야지. 근데 그러면 아예 국민연금을 없애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는 또 반대예요. 왜냐하면 이게 국민연금이라는 게 반강제적인 저축이잖아요. 내가 국민연금으로 그래도 따박따박 때 가니까 이게 뭔가 연금에 쌓여져 있는 거지. 그냥 개인 보고 맞아요. 미래 연금 준비해 보 사람은 못 하게 돼요. 사람의 또 심리가. 급하게 쓸일 있으면 그거부터 쓰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반강제적인 국민연금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신 뭐 내만큼 주는 형태로 뭔가 좀 설계가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거고. 그래서 사실은 국민연금은 좀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요즘 이제 사적 연금에 대한 필요성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선진국에 보게 되면은 3층의 연금 구조라고 해서 1층에는 공적 연금,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국민연금이 있고 그 위에 우리가 더 쌓아야 되는 게 개인연금, 그다음에 퇴직연금 퇴직연금. 이렇게 해서 1층, 2층, 그게 3층이구나. 3층의 연금 구조를 쌓아 놓아야만이 60세 이후에 은퇴 이후에 우리가 조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그 여가 생활, 노후 생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런 측면에서 조금 노후 자금을 좀 미리 좀 계획할 수 있는 네. 방법을 좀 설명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전 국민적인 좀 교육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기자님 같은 경우 혹시 나중에 연금 얼마 받으시는지 아세요? 정확히 모르겠어요. 모르시죠? 국민연금은 내셨겠죠? 혹시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따로 붓고 계시는 거 있으신가요? 연금저축보험 하고 있고 예. 뭐그 정도? 근데 얼마 받는지 정확히 몰라요. 모르시죠? 예.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일단은 내가 얼마의 연금을 받는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그냥 저는 연말정산 때문에 한다고 생각하고 예. 하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과연 나 은퇴하면 연금 얼마 받는데? 라는 걸 내가 일단 아, 알아야죠. 그러네요. 그래야 이제 내가 부족한지 충분한지 어디가 부족한지 알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의 연금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알수 있는 제가 아주 꿀팁, 꿀 이거 되게 그 정보를 중요하네요. 알려드리면 녹색 창에 통합연금 포털이라고 치시면 경로가 나옵니다. 그래서 찾아가 보시면 이런 화면이 뜨실 거예요. 이게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이 연금 포털 사이트인데 여기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박스를 쳐놨는데 그내 연금 조회라는 그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치시면 만약에 회원가입이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이제 회원가입하시고 뭐 그러면 뭐 3영업일 기다리라고 아마 뜰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이 통합연금 포털은 금융감독원이 각 금융기관에 가입되어 있는 그 연금 상품의 정보를 끌어오기 때문에 아, 그 시간이 좀 시간이 좀 걸려요. 필요한 거구나. 그게 3영업일 정도 되더라고요. 뭐 조금 땡겼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만약에 그 전에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은 그냥 바로 조회가 됩니다. 그러면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내가 어떤 상품에 가입을 했고 이게 얼마 정도 나올지가 그 예상 시뮬레이션으로 예측으로 나오는 나오고요. 건가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표 형태, 그래프 형태로 볼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예시를 한번 보시면 여기 보면은 파란색으로 밑에 깔려 있는 게 국민연금. 국민연금 65세부터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퇴직연금은 뭐 수령 시기를 자기가 조절할 수 있어요. 뭐 55세 이후부터 받을 수 있는데 뭐 예를 들면 60세부터. 그 다음에 뭐 개인연금도 뭐 나는 뭐 50세, 55세부터 받는다. 뭐 이렇게 하면 이제 1층, 2층, 3층 해서 제법 조금 뭔가 균형 잡힌 그런 연금의 구조를 볼 수가 있는데 요거는 되게 잘된 케이스고 대부분 보면은
국민연금 하나만 있거나 그쵸. 아니면 국민연금에 그냥 회사 다니신 분들은 반강제로 퇴직연금 드니까 퇴직연금만 있거나 이런 분도 있는데 일단은 골고루 있는 게 세 좋고요. 가지가 좀 균형 있게 있어야 예. 되는군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여기에서만 보면은 55세부터 59세까지는 이제 연금 나오는 게 없잖아요. 그러다가 60세부터 조금 나오고 65세부터 훅 나오니까 상대적으로 60세 전까지는 이제 연금 소득이었기 때문에 이때는 좀더 열심히 일을 하시든 근로소득을 좀더 네. 가져가시거나 아니면 뭐 55세부터 받을 만한 그 연금을 가입을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은 또 80세 이후에는 또 약간 좀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뭐 본인이 80세 이후에는 좀덜 쓰겠다 싶으면은 괜찮은데 만약에 이런 구조가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뭐 70세부터 75세가 붕떠 있다. 그러면 이제 본인이 보시고 그 부분들을 채워 넣기를 하시면 돼요. 일단 예측한 거를 보고 부족한 부분을 이제 그렇죠. 채우는 거구나. 예. 그래서 일단은 첫 출발은 내 연금이 얼마만큼 나올지를 일단 예상 시뮬레이션을 얘가 돌려서 보여주니까 얘를 한번 보시고 내가 지금 연금이 충분히 되어 있는지 일단 절대적인 수치도 보시고 그다음에 나이대별로 어느 구간이 좀 부족한지 아닌지 요거를 좀 체크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아 내가 좀 연금이 너무 적구나 좀 많이 해야겠다 내가 어느 구간에 좀 소득이 많이 비어 있구나 이 구간에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뭐 연금 수령 기간을 조절한다든가 수령 기간 조절할 요렇게 수도 있고. 전략적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내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네.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뭐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좀 기본적으로 강제적으로 하고 있을 거고, 또그 추가로 되는 게 개인연금인데, 개인연금도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또 언제 들어야 되는지도 또 있을 거고, 이런 부분 좀 팁을 주시면 어떨까요? 그 우리나라가 사실은 좀 용어가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개인연금도 좀 종류가 많이 있는데 역시 좀 헷갈려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표로 정리를 해놨는데 그 우리나라에서 개인연금의 종류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연금 보험 보험 상품이 있고 상품, 네. 또 하나는 연금 저축 상품이 있어요. 여기서 키워드는 저축입니다. 여기서 저축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뭐냐면 이거는 그 세액 공제 상품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까 기자님 연말정산 할 연말정산 때, 하신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해주고요. 소득에 따라서 많으면 뭐 15.4%인가고 조금 소득이 많으면 뭐 그보다 좀 낮아요. 그래서 900만 원 정도를 연간으로 이 연금 저축 상품에 가입을 하면 한 150만 원 정도 돌려줍니다. 수익률이 한16% 돼요. 그러면 이거 안 하는 게 바보죠. 그러네요. 이거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돌려주니까. 기본적으로 예.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노후 준비도 되니까. 그래서 이 연금 저축 상품이 있는데 연금 저축 상품도 어느 기관에 가입했느냐에 따라서 보험회사에 가입하면 연금 저축 보험. 그다음에 증권회사에 가입하면 연금 저축 펀드. 그다음에 은행에 가입하면 연금 저축 신탁. 신탁, 이렇게 그렇게 되는 나뉩니다. 거구나. 근데 공통 키워드는 연금 저축이에요. 저축이라는 거. 요세 가지 상품은 다 세액 공제로 연말정산 받는다. 근데 참고로 연금저축 신탁은 이제 없어요. 이게 과거에 들었던 사람만 있고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추가로 남아먹고 연금저축 형태로 여러분들이 세액 공제도 받으시면서 나중에 연금의 목적으로 쓰시려면은 보험회사 가서 연금저축 보험을 가입하시든 아니면 증권회사 가서 연금저축 펀드의 계좌를 트시든 둘 중에 하나를 하시면 된다. 라는 거첫 번째. 그 다음에 원래 이제 연금보험 상품은 이거는 이제 보험회사에만 있는 거예요. 보험회사에, 그리고 또 보험회사 하면 종류가 두 가지, 아, 보험 상품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일반 연금보험. 이거는 그 공시이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얼마의 금리만큼 뭐 나중에 그 제공해주는 그런 금리 연동형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변액 상품이 있어요. 이거는 실적 배당형이어 가지고 주식과 같은 그런 그 실적 배당형 상품에 투자를 해서 수익률이 좀 높아요. 근데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손실 있어요. 가능성이 있는. 네. 앞에 있는 일반 연금 보험은 원금은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기의 성향에 따라서 그러네요. 취사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크게 보면 개인 연금은 연금 보험 상품과 연금 저축 상품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여기서 왜 헷갈리냐면 연금 보험도 있고 연금 저축 보험도 있으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네요. 그것만 제가 따로 좀 다시 반란해서 네. 그 보여드리면 연금 보험은 세액공제는 안 되는 아닌 거네요. 거죠. 네. 네. 그래서 연금 보험도 세제 혜택이 있어요. 근데 얘는 어떤 혜택이냐면 얘는 분리과세 또는 비과세를 해줍니다. 네.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서는 아까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한 세금을 문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럼 아까 일반 연금 보험의 경우에 금리 연동이니까 그 이자처럼 수령이 되는데 네. 그럼 원래 이자에는 그 15.4%의 이자 소득세가 네. 붙어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를 연금의 목적으로 그 활용하겠다고 하면은 이거를 세금을 안 매긴단 말이에요. 근데 대신 조건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10년 동안 뭐 납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45세 이후에 수령해야 되고 연금 형태로 수령한다고 서약하고 그거 지키면 세금 안 내는 비과세 형태로 돌려주는 게 연금 보험 상품이고요. 금액 제한도 있나요? 뭐 이렇게 금액 제한도 얼마 있습니다. 예. 그 막 자주 놓고 싶다 넣을 수는 없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좋은 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하시는 분들한테 좋아요. 왜냐하면 금융소득이 합산돼 버리면 이게 연간 2천만 원인가 얼마 넘어가면 이게 그 종합소득에 가서 붙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최고 세율 45% 맞으면 막 거의 절반 이상 내야 되니까. 그러네요. 네. 근데 얘는 따로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연금보험은 좀 장점이 있고. 네. 그다음에 연금저축보험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보험회사에 가입하는 그 연말정산 세제 혜택 효과. 그래서 그냥 최대 16.5% 돌려받는다. 그래서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의 좀 차이를 좀 요참에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두 가지를 고른다면 뭐 어떤 점이 좋은 걸까요? 그 일단은 네. 둘 다 장단점이 있는데 그쵸, 아무래도. 만약에 그 급여 생활자라면 연금저축을 먼저 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세액공제로 네. 그냥 바로 돌려주니까. 네네. 네, 그래서 연금저축이 1년에 900만 원까지 세제 혜택이 있으니까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유가 되시면 뭐 연금보험도 같이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먼저는 싶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예. 연금저축을 먼저 하는 게. 그리고 이제 개인연금뿐만 아니라 퇴직연금도 네. 사실 직장에서 부어주는 그 퇴직연금도 있지만 개인이 알아서 붓는 개인형 퇴직연금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IRP라고 부르거든요. 예, 들어본 것 같아요. 인디비주얼 뭐 리타이어먼트 펜션 뭐 이런 가지고 아마 IRP라고 할 건데 그건 뭐냐면 회사가 퇴직연금 부어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퇴직을 하면 개인의 퇴직연금 계좌에 그 돈을 쏴준단 말이에요. 네, IRP 계좌로 들어오는 거죠? 예. 예. 그러면 이제 개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퇴직금을 받는 그 계좌를 만들어야 돼요. 의무적으로. 근데 그 계좌를 미리 먼저 만들어서 은퇴하기 이전에 네. 나는 내가 좀 더 여유가 있으니까 회사가 부어주는 거 말고도 내가 개인적으로 조금 더 부을래요. 라고 하면 정부가 또 혜택을 줘요. 그러니까 어쨌든 퇴직금이 들어오는 거랑 내가 부었던 거랑 합산이 되는 거 합산될 수 있죠. 예.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연간으로 900만 원까지 소득공제 세액공제 된다고 했는데 그게 네. 개인연금 하나로만 하면 900만 원, 600만 원밖에 안 되고 IRP를 붙이면 300 더해서 900만 원까지 돼요. 합쳐도 되는 거구나. 예. 네. 그래서 이제 많이 추천하는 거는 연금저축으로 뭐 연금저축 보험을 하시든 연금저축 펀드를 하시든 그거는 네. 이제 개인의 성향에 맞게 하시면 되니까 600만 원 먼저 하시고 300만 원은 또 IRP로 개인형 퇴직연금에서 900만 원 세액공제 받으시면 일단은 그것만으로도 그것만 쌓아서 그걸로 또 다 내년에 그걸로 또 투자를 하면 되잖아요. 네. 그것만 해도 훌륭한 노후 준비의 그 미랄 같은 그런 종잣돈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금 저축 펀드들 많이 하시고 네. 뭐 IRP도 마찬가지지만 운용을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냥 돈을 뭐 쌓아놓는 것이 넘어서서 그걸 이제 또 운용하는 상품에 가입을 해서 네. 운용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연금 저축 상품도 그렇고 IRP 상품도 그렇고 은행 보험 증권에 다그 계좌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어디에서 만들고 어떻게 운영하냐가 좀 다른데 뭐 이제 사실 저는 이제 연금 보험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긴 하지만 조금 공격적으로 내가 연금 투자를 하고 싶다면 보험회사보다는 증권회사에서 연금 저축 펀드 또 IRP 이런 계좌를 트셔서 내가 직접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적극적으로 운영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연금 계좌에서 ETF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개별 주식 못지않게 실제 그 개별 주식과 개별 섹터에 투자할 수 있는 효과를 낼수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ETF도 보면은 그 해외 그 주식 ETF도 국내에 많이 상장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ETF가 주식만 있는 게 아니라 주식, 채권, 원자재, 다양하게 뭐 있구나. 다양한 또 하물며 무슨 저기 뭐더라? 탄소 배출권 뭐 이런 ETF도 별 희한한 진짜 ETF들이 종류가 많네요. 많아요. 그래서 이 ETF라고 하는 게 결국은 하나의 수단이거든요. ETF라고 하는 그 상품의 형태를 통해서 다양한 자산에 내가 직접 투자할 수 있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도 있고 자산 배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투자에 관심이 있는 우리 시청자분이라고 한다면 내가 직접적으로 연금 계좌에서 이 ETF라던가 다양한 상품들로 이렇게 자산 배분을 한번 해보는 것도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연금 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는 상품 중에 하나 또 리츠가 있어요. 리츠요. 예, 이뭐 부동산 투자 신탁 회사에 투자하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 리츠 같은 경우도 뭐 최근에는 좀 고금리 시절이라 별로 안 좋긴 한데 이게 또 금리가 낮아지면 또 리츠에서 나오는 배당 형태의 또 수익이 있으니까 요것도 연금 계좌에서 투자할 수가 할수 있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공격적으로 직접 투자를 하고 싶다면 일반 주식 계좌에서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 연금 계좌에서 ETF하고 뭐 리츠하고 뭐 이렇게 하시면 그 일단 세액 공제 혜택도 있고 그다음에 또 세제 이연 혜택도 있어요. 원래는 그 우리나라에서는 이자 및 배당 소득세가 있는데 일반 주식 계좌에서는 그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 있으면 배당에 또 세금 내야 되거든요. 근데 연금 계좌에서 투자하면 이 세금을 지금 안 내고 나중에 내요. 그게 이연이구나. 예. 그리고 그래서 세금 낼 만큼을 또 투자할 수 있으니까 일종의 복리 효과가 있을 수 있고 세금도 세율이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혜택이 있기 때문에 연금 저축 또는 IRP 이것들을 증권회사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ETF 뭐 리츠 뭐 다양한 자산에 한번 투자를 해보시기를 좀 저는 뭐 추천을 좀 그것도 이렇게 드립니다. 뭐 적립식 형태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여유 될 때. 그러니까 사실 연금 투자는 컨셉이 장기 적립식 분할 투자예요. 컨셉 자체가 예, 그래서 사실은 더 좋아요. 왜냐하면 뭐 아무리 우리가 금융시장을 예측을 잘한다 하더라도 시장은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냥 따박따박 내가 매달 조금 조금씩 그렇게 해서 적당하게 내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그냥 매달 조금 조금씩 장기간 투자하면 이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데 장기 적립식 투자가 좋은 게안 좋을 때는 내가 좀더 많이 사게 되고 좋을 때는 적게 사게 되잖아요. 수량이 금액은 같은데 그쵸. 그럼 자연스럽게 장기 분할 매수가 돼요. 그럼 이거를 10년, 20년, 30년 길게 끌고 가면 금융시장에 부침은 있을 수 있지만 그 부분들이 다 자연스럽게 녹아지기 때문에 안정적인 노후 자금을 만들 수 있는 수익률은 충분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연금 드시는 분들에게 네. 좀 상품을 좀 추천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개인연금이든 퇴직연금이든 뭐 은행 보험 증권 다들 수 있는데 이제 조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으면 이제 증권회사에서 아이고 우리 사장님 보시면 안 되는데 예 하면 되는데 아 대신 보험회사는 좋은 게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이제 예를 들면 뭐 증권회사나 뭐
그 은행에 있는 연금 상품을 수령할 때 보험회사로 옮기셔서 아, 보험회사에서 수령하실 수 그럴 있어요. 수 있구나. 예. 그러면 이제 종신으로도 받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 장점이 네. 있으니까 그 점은 기억하시고 네. 그 전에 이제 내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으면 제가 아까 이제 개별 주식 같은 ETF 투자해보라고 했는데 네. 사실은 그것도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께는 그냥 딱세 가지 상품만 아셔도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제가 T3총사라고 제가 T3총사. 이름을 예. 붙여봤습니다. 하나가 TDF, 또 하나가 TIF, TIF. 세 번째가 TRF인데 TDF는 들어봤는데 네. 나머지는 일단은 요세 가지 상품이 또 조금 맞는 그 대상군이 있어요. TDF는 이제 들어보셨던 것처럼 타겟 데이트 펀드. 그래서 내 은퇴 날짜를 세팅해서 내가 예를 들면 나 2050년에 내가 은퇴할 것 같아. 그러면 2050 TDF를 사시면 그이 펀드의 컨셉은 은퇴 시점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주식과 채권,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비중을 조절해 주거든요. 직장 다닐 때는 좀 공격적으로 하고 공격적으로. 예. 퇴직할 때가 되면은 좀 안전자산 안정적으로. 비중을 높여줘요. 예. 그래서 내가 자산 배분 따로 하지 않아도 내가 은퇴 시점이 많이 남아 있으면 위험 자산의 비중을 좀 높게 가져가고 얘가 장기간 투자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부침이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이 물타기 효과가 생기니까 결과적으로는 수익이 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은퇴가 가까이 오면 위험 자산 비중 줄이고 안전 자산 비중 높여서 이제 조금 이제 원금을 유지할 수 있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젊은 세대, 그러니까 은퇴가 좀 많이 남아 있는 10년, 20년 남아 있는 분들은 그냥 머리 복잡하게 ETF 하기 귀찮으면 그냥 TDF에만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뭐그 세액 공제받는 연간 900만 원다 넣으셔도 돼요. 그게 이제 TDF는 그런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나는 TDF도 좋긴 한데 조금 그 뭔가 금융시장이 지금 봤었을 때는 좀 약간 극단에 있는 것 같아서 지금 TDF를 들어가면 뭔가 위험 자산 비중이 좀 높은 것 같아서 난좀 찝찝하다. 그런 분들은 TRF라는 게 있어요. TRF, 예. TRF는 여기서 TR은 타겟 리스크 펀드예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고정시켜 주고 이거를 기간에 따라서 리밸런싱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TRF 5050이다라고 하면 주식과 채권 비중이 50대 50. 그래서 일정 기간 시간이 지나서 주가가 올랐고 채권은 떨어졌다 하면 주식을 팔아서 다시 50으로 맞추고 채권을 사서 또 50으로 맞춰요. 균형을 계속 맞춰주는 예. 거구나. 그 자연스럽게 가격이 오른 건 차익 실현하고 가격이 떨어진 거는 물타기를 해줍니다. 역시 얘도 길게 가져가면은 수익이 괜찮아요. 근데 5050이 마음에 안 들다. 그러면 나는 7030, 3070 이런 그게 다 식으로 나눠져 있구나.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조절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얘는 그 ETF예요. 그래서 삼성 자산 운용에서만 나와 있는 ETF인데 뭐 아마 코덱스 TRF를 찾아보시면 7030, 뭐5050, 3070 이런 식으로 그 주식과 채권의 비율만 자기가 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최근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서 나 지금 TDF 가입하면 주식 비중이 너무 높게 시작할 것 같다. 나는 좀 싫다라는 분들은 TRF 통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좀 우회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이제 요것도 역시 좀 젊은. 그다음에 이제 은퇴가 목전에 오신 분들, 그죠. 내지는 나 이제 은퇴한 사람들. 맞아요. 근데 이분들도 그 연금 자금을 한꺼번에 다뺄게 아니니까 원금이 남아 있잖아요. 그럼 이것도 놀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데 공격적으로 투자하기도 맞아요. 그렇고. 그럼 이런 분들은 최대한 원금을 지키면서 여기서 조금 조금씩 이제 빼 먹어야 되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어울리는 게 TIF라는 게 있습니다. TIF. 이건 타겟 인컴 펀드인데 이 펀드의 특징은 원금을 최대한 지키면서 이자라든가 배당을 많이 받는 자산에 투자를 해줘요. 그래서 연에 한 3에서 4% 정도가 타겟이에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그뭐 연금 전체 그 총액 규모가 좀 부족해도 까먹으면서 이게 다 소진되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남아있는 자금들이 계속 3, 4%의 안정적인 수익을 수익을 내면서, 내니까 훨씬 원금이 소진되는 시간이 좀 길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자금, 은퇴 자금 모을 때는 TDF하고 TRF로 열심히 모은 다음에
나중에 아, 이제 그럴 수도 타먹을 있겠네요. 때는 네. TIF로 이렇게 타먹는 요게 조금 가장 그 이상적인 투자 형태다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연금 통해서 좋은 꿀팁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말씀 잘또 반영해서 또 노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